네, 이번 포럼에는 불안한 경제 상황의 위기감을 느끼고 석학들의 미래 진단을 들으러 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포럼 참석자들은 석학들의 명쾌한 해법에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상당 부분 덜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동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년 실업 35만 시대. 2%대 낮은 경제 성장률과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물가. 우리나라가 처한 경제 상황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이런 불안감을 반영하듯 기업, 연구소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YTN 미래전략 포럼을 찾았습니다. 이번에 이제 YTN에서 미래 전략 포럼이라 해가지고 정말 창조 경제에 대한 그 전략 차원에서 좀 구체적인 전략이 좀 논의되고 아이디어가 나오고 또 그것이 이제 좀 정책으로 실리션이 되는 그런 좀 의미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포럼에서 청중의 가장 큰 호응을 받은 것은 엘빈 토플러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적인 미래학자 짐 데이토 교수. 짐 데이토 교수는 케이팝을 예로 들며 우리나라의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미래 사회에 걸맞는 리더십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부 다가 리더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그러한 리더들이 상당 부분은 좋은 팔로우 역할을 하는 그러한 유기적인 사회를 우리가 이루어가야 된다. 그러한 리더십이 우리가 필요한 리더십이다. 그런 부분이 저한테는 굉장히 리더십을 가르치는 교수로서 흥미로웠습니다. 이홍범 미 헌팅턴 커리어 대학장의 특강은 충격이었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명예장관인 이홍범 학장은 선진국이 자유로워 보이지만 그 안에는 확고한 국가관이 자리 잡고 있다고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강연에서는 우리가 너무 국가관이 약하니까 민주주의는 이제 그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지만은 나라 없이 국가관이 그 행복이 없잖아요. 그런 점에서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청중들은 이번 YTN 미래 전략 포럼을 통해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할 수 있는 다양한 해법들을 만날 수 있었다며 이 같은 포럼이 매년 계속 열리기를 기대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동훈입니다.